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상사입니다. 회사 보석상사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문구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용품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보석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면허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창이 뜨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자 맞고요. 회사 이름 맞고, 그 다음에 일반 과세 맞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그 다음에 5주년 맞고, 계엄연월일 2015년 3월 5일 맞고, 그 다음에 주소 맞고요.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 아, 입력이 안돼 있네요. 예,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 동작인데 종로로 돼 있네. 두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서까지 넣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보셔야 돼요.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원가는 금액을 눌러서 그 해당되는 속에 들어있는 미원까지 봐야 돼요. 기초, 단기 상품, 기말까지 봐야 됩니다. 자, 이상 없네요. 계속 하나씩 봅니다. 자, 수도 광열비 틀렸습니다. 고치고. 보험료 틀렸어요. 고치고. 이자 수익 틀렸습니다. 자, 다 고치고 나서 당기 순이익으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보석 상사의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말 채권 채무의 거래처죠? 이거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은 매장 내에서 판매 물품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광고 선전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요금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 계정 과목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853번에 예, 성격은 경비로 해서. 자,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처별 초기요를 클릭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보시고, 자, 거래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제일 문구 틀렸습니다. 160으로 바꾸고, 다 맞죠? 예, 차익이 0인 걸 확인합니다. 취급범 수원문구 틀렸네요. 예, 고치고, 용인문구도 틀렸고, 고치고, 차익이 0인 걸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853번에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간에 코드 자리 클릭하고 853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853으로 빨리 내려갑니다. 자, 우측에 계정 과목 전기요금 넣고요. 그 다음에 성격에서 3번 경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체 문제 중에서 4번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1번, 10월 2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20만 원어치를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게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소모품 비로 하면 안 돼요. 그 비용이거든요. 소모품으로 해야 됩니다.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의 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문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용상사 발행의 약속금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 원을 제한 금액을 당좌에 입하다. 매각거래. 할인료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할인료의 이름,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당좌에 에이파달은 당좌금 통장으로 받은 거 당좌예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놓은 어음이니까 받으러음이 돼야 되겠죠. 받으러음에 거래처가 들어가야 돼요. 실용상사. 그래서 금액은 800. 할인료 이름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 빼면 750. 750 이렇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번까지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길동이 돌아와 출장 중 지출한 여비교통비 35만 원어치를 정산하고 여비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지난 9월 30일 출장 갔으므로 9월 30일자 일반 점포에 가가지고요. 이 내용을 확인해 봐야 돼요. 가지급으로 처리가 돼 있나 봐요. 자, 그래서 확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일반 점포 입력을 누르고요. 지문에 나온 대로 9월 30일을 칩니다. 가지급금이 4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괴를 할수 있어요. 가지급금 없애고 확인된 금액 40. 여비 교통비 35만 원. 그다음 현금 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좀 엉망으로 쓰는데 그거 알아볼 수 있으시죠? 예. 이거 좀 고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예. 각도가 점점 떨어지긴 해요. 예. 자, 1번부터 입력해 볼게요. 10월 2일입니다. 일반 점포 입력에다 넣는 거예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당좌예금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10월 4일.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의 이름. 이게 잘 나오는데 많이 틀리니까 꼭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좌예금, 대변의 받으러움, 거래처 넣어야 되는 채권이므로 실용상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0월 10일 차변의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 차변의 현금 대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5번, 6번 이렇게 보고 3개 분괴한 다음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죠? 동양상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수금. 이거 지급범이죠? 예. 만기가 되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지급범은 부채인데 부채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 대변은 뭐요?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지급범의 거래처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채무니까. 동양상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90만원씩. 자,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견적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생하고 등기 요금 6,300원을 용동 우체국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등기는 통신비죠? 현금 이렇게. 이거 출금으로 넣어도 됩니다.
출금으로, 물론 차변 대변으로도 되고요.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음. 차변에 계좌 과목 하나, 대변에 현금 나올 때. 6번 보겠습니다. 10월 20일 상품 165만 원을 매출처 하나 상세 판매하고. 그럼 이거 상품 매출이죠? 10월 6일 수령한 계약금, 선수금, 수령했으니까. 제외한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받다. 보통예금. 선수금 채무니까 그래쳐 내야 되고요. 이거 금액은 10월 6일자에서 확인해요. 10월 6일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렇게. 65만 원 확인됐어요. 그럼 선수금 65만 원, 제한 나머지 예,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수금 65만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165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입력할 차례죠. 그래서 4번, 10월 15일. 10월 12일까지 입력해놨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이거는 제가 잘못 쳤고, 예, 10월 10일이 된 거니까 예, 없애버리면 되고. 10월 16, 10월 15일 보겠습니다. 차변. 지급업. 채무의무로 거래처 내야 됩니다. 동량상사. 9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9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10월 16일 차변에 통신비, 대변에 현금인데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고 출금으로 넣어도 되므로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입출금이 불편하면 차변 대변으로 다 넣어도 되니까 편리에 따라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0월 20일. 자, 차변에 선수금. 자, 거래처 내야 되므로. 자, 하나상사에 보지도 않고 엔터 쳤더니, 예. 하나상사. 65만 원. 자, 그 다음에, 자,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165만 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7번, 8번 두개 분개하고 연속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레고 왕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상환하다. 계정 과목을 다 써줬네요. 차변의 단기 차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씩.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 넣는 거죠? 채무의무로, 레고 왕구. 저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 8번. 10월 30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의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다. 이거 중요한 계정 나왔네요. 자,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 회사가 금융업이 아니면 금융업이 아니면 이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예, 죄송합니다. 영업의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이거 판관비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회사는 도매 소매업이지 예, 금융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금융회사는 이제 주식이 상품이니까 예, 판관비 쓰는 거지만 우리 회사는 예, 영업의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150만 원, 100주 곱하기 15,000원에서, 그 다음에 수수료 15,000원. 그러면 보통 예금은 151만 5천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8번 입력에 주의하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5일 자차변에 단기차입금. 자, 레고왕구 단기차입금. 레고왕구.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10월 30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 그 다음 수수료 비용 쳐볼게요. 자, 수수료 세 글자까지 쳤어요.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게 영업의 비용이냐면, 판매 관리비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위에 건다 아니에요, 왜? 우리 회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맨 밑에 984번 보이죠? 얘가 영업의 비용입니다. 984번 골라야 돼요. 984번이 영업의 비용이라는 건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는데요. 대변까지 넣고 설명 좀 드릴게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고, 그거는 이렇습니다.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계정체계에 보면 이제 코드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영업의 비용 쪽은 951번부터입니다. 따라서 951번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업의 비용에서 골라야 되므로, 수수료라고 쳤을 때뜬것 중에서 951번 이후로 나온 게 984번이었죠. 그래서 이걸로 넣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미리. 영업의 비용은 참고에 안 나와요. 잘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하시오. 이 문제죠. 첫 번째, 9월 10일 외상 매출금 12만 원의 회수 거래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한 것이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날짜를 먼저 입력하죠. 9월 10일. 그 다음에 확인하고 고치는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 5억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당좌수표로 회수한 것이다라고 했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이거 현금이라는 거 아세요? 현금.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자리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입력되어 있는 석정상사는 지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계정 과목만 현금인지 확인하고 채점 프로그램 넘어갑니다. 이게 채권 채무가 아니므로 거래처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엔터로 지울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9월 20일 매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용 1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나 이런 뜻이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해야 되란 말이에요. 예.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 뜻이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 수리하면 지금 수리했을 때 수선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자산, 건물로 처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뭘로 바꿔라? 수선비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자, 9월 20일자에 가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20일, 예, 건물을 수선비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건물 클릭하고 수선비, 판관비 찾아서 고쳐주면 됩니다. 판매관리비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12월 31일자에 넣는 거죠. 자, 문제 보니까 3, 4번 대손 충당금하고 기말의 재고자산 정리하는 거네요. 이거, 예.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미수액은 12만 5천원이다. 예금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서 결산일까지 이자가 12만 5천원으로 계산됐대요.
그러면 이거 이자 수익 잡아줘야 되고요. 올해 발생된 거다라는 뜻이니까. 미수익이란 말은 아직 받는 날이 아니어서 못 받았다라는 거니까 상대 계정에 미수 수익을 써야 돼요. 12만 5천 원씩. 12만 5천 원, 예. 12만, 이거 아니에요. 5천 원, 예. 이렇게. 아시겠죠? 예. 미수 수익은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는데, 예, 받는 날이 다음 연도일 때,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익 발생의 계정 과목입니다. 다음에 2번, 기말 현재,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 예,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경인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다. 가수금은 결산 시에 보고서에 표시되면 안 되므로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가수금을 뭘로 대체하라는 말이에요? 외상대금 회수니까 외상매출금으로.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채권이니까 경인상사가 들어가야 되고, 예. 금액은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해봐야 되겠네요. 예. 잠깐 조회해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예, 12월 예, 31일. 가수금. 유동부채 있겠죠? 예. 80만원 주게 됐네요. 80. 80. 그럼 이거 두 개를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예. 자, 12월 31일. 1, 2번을 먼저 입력하고, 예, 3, 4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넣었습니다. 차변의 가수금. 조회된 80.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넣어야 돼요.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3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 1%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공식이 채권 잔액. 이게 공식, 오셨죠? 계속 써주고 있는데. 1%.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이거 계정 과목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두개 써야 돼요. 하나는 외상매출금, 하나는 받으러.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4번, 이거 정답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이거 팔려나간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죠. 대변의 상품. 기말에 상품 재고액은 이제 800만 원인데 실제 장부는 이거 금액보다 크게 돼 있고요. 그래서 800만 원 맞춰서 그거 팔려나간 거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5번, 6번으로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자, 12월 31일입니다. 자, 금액을 한번 보죠. 먼저 외상매출금의 잔액 4,131만 원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없어요. 이게 빼기는 0이 됩니다. 자, 받으러면 잔액 1,460만 원 조회되고 있습니다. 곱하기 1% 빼기 받으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있어요. 6만 5천 원. 그럼 각각 계산하시면 외상매출금 설정할 금액은 41만 3,100원이고 받으러면 8만 1,000원이 됩니다. 두개 합산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49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상품을 보죠. 상품은 1억 5,018만 원. 그런데 실제는 얼마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800. 그래서 800만 원을 빼면 1억 4,218만 원 어치가 나오고 이만큼이 팔려 나간 것이고 이게 회계 처리가 안 됐으니까 회계 처리하라는 말이죠. 자,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차변에 대손상각비부터 쳐서 넣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41만 3,100원, 그 다음에 받으러옴의 대손충당금 8만 1,000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결차로 넣고 있어요.
1억 4,218만 원 결대 1억 4,218만 원 떴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장부조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거 수업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6월 말까지 봉유생비 발생액은 6월 말까지 급여 발생액에 대비하여 몇 퍼센트의 비중을 나타내는가?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며 절사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봉유생비 발생액이 급여 발생액에 비해서 몇 프로 비중을 나타내냐고 그러네요. 그러면 급여 발생액에 비해서 대비해서 봉유생비가 몇 프로 차지하냐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네요. 봉유생비 금액을 부른 자의 분모에다 급여. 급여에 대비해서 봉유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이게 먼저 생각나야 되겠네요. 이거 금액은 찾아내야 되는데요. 6월 말까지 봉유생비, 6월 말까지 급여.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찾을 수도 있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찾을 수 있고, 예. 각 계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총계정원장에서 찾을 수 있고, 예.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찾아서 해볼게요. 오래간만에 손익계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4월 30일 현재 대구상사 외상매입금 잔액. 대구상사는 거래처잖아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다음에 3번. 상품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이것도 거래처 원장인데요, 예. 1번만 계산기 쓰는 거고, 2, 3번은, 예,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손익계산서 한번 가볼게요. 예, 한 번도 안 가서 가보는 거예요. 결산일자로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12월. 12월인가? 아니죠, 예. 첫 번째, 예, 6월. 치고, 급여 1,500, 봉유생비 693만 원. 이렇게 됐네요. 예, 조회했어요. 그러면 계산기 꺼내요. 693만 원. 693만 원. 나누기. 1,500만 원. 자, 계산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계산됐어요? 0.46이 나오죠? 예,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0.46이 곱하기 100% 합니까? 예.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여 절사한다 그랬으니까, 예. 4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6%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4월 30일 현재. 4월 30일을 두번 치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쳐주고, 대구상사를 두번 입력합니다. 자, 잔액이 정답이거든요. 예, 650만 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650.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4월 중이라고 돼 있죠? 예,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말해요. 상품 외상 매출 거래.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란 두 곳에서, 예, 전 거래처를 조회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거래처 조회에서 외상 매출 거래가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즉 코드와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에 외상 매출금 가장 큰 거래처, 그러니까 전 거래처 조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 거래처 조회할 때는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 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상으로 매출을 하면 그 계정 차변에 적는 것이므로 그 차변 쪽을 잘 보시고요. 금액이 가장 큰거 찾아냈어요. 1470이죠? 그 거래처가 으뜸상사인데 그 번호를 원했으니까 5020이 되겠어요. 그래서 5020 또는 05020, 1470만 원. 1470만 원.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